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부산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의 아나운서 유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 부산 MBC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보고 또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MBC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음악 프로그램이죠. 지역의 음악인들을 발굴해서 무대도 제공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생방송 브라보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TV닥터 인사이드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으로 시사포커스 인이 있죠. 그 지역의 여러 현안과 사회 이슈를 심층 뉴스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올해 수상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구청장 관권선거 의혹 보도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한 1분기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고요. 여기에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공동검증 보도가 이달의 방송 기자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과 함께 비평을 들어보고 또 칭찬받을 거 있으면 듣고 하는 시간으로 진솔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를 대표해서 부산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양미숙입니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원숙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강인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MBC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비평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MBC 시청자위원회인데요. 자, 올 상반기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평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MBC 시청자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범일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과 국장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산 MBC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 경제가 살아야 모든 것이 권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언론에서 특히 우리 MBC는 좀 심층 깊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 위원장으로서 막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5월 30일자 송광모 기자가 얘기한 이 가덕도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착공이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국토부에 거기 또 뭐 알박기를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 뭐 컨테이너 하우스로 집을 지어놓은 사람도 많고 과연 건축허가가 그 공항을 착공했을 때 그런 걸 수용을 하면서 개항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점 추상 이슈를 많이 제안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사실 공항만 우리가 짓겠다고 막 얘기는 했지 디테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걸 많이 MBC에서 챙겨주셨나 그래서 굉장히 기사를 좋은 기사를 봤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5월 31일에 방송된 생방송 브라보 택슐랭 가이드를 저는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택시 기자님께서 추천하는 맛집을 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소박하지만 맛과 멋을 가진 장소, 식당을 아주 맛깔나게 잘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택시 기사님을 출연자로 등장시키셔서 좀 진정성 있고 주로 거기에 소개된 식당이라든지 장소가 우리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만이 가진 어떤 역사, 정치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은 65주년 기념으로 저희 부산 MBC가 만든 남극 특집 다큐멘터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분의 출연자가 참여해서 강의도 하시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모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유튜브 영상 안에서 상당한 반응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큰 동력이고 부산 MBC가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계획이 있으시면 어쨌든 부산 MBC가 그러한 투자비를 사용을 해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끝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뭐 그 정리에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해놓고 나서 우리의 어떠한 뭐 후기라든지 또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뭐 온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워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부산 MBC의 활약상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요즘은 다른 매체들이 많아서 거기에 심층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MBC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MBC 시청자위원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부산 MBC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비평이 꼭 필요합니다. 자, 먼저 부산 MBC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은 어땠는지 우리 양미숙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려볼까요? 부산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라디오 시민 세상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부산 지역에, 이건 시민단체 입장입니다.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빅벙커가 없어진 점은 되게 아쉽고요. 물론 MBC의 시사 포커스인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통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 새로운 시도와 함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부산 지역 시민들의 갈증을 좀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원숙경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새로운 시도도 많았고 그 덕에 많은 가능성을 타진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마이스테이지인데 첫 방송 때는 저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약간 매력적이고 네. 그러면서도 부산에 몰랐던 친인 음악인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부산 MBC 같은 경우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타 지역 방송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인서 학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으로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생방송 브라보도 시민 제보자가 영상을 제보하고 또 실시간 톡방에 참여하는 등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지역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빅벙커가 없어진 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부산 MBC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현장을 직접 가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인서 학생인데요. 현장의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부산 MBC의 제작 현장을 낱낱이 그리고 밀착 취재하라는 임무를 맡은 1일 리포터 강인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올해로 처음 선보인 음악 프로그램이죠. 마이스테이지의 제작 현장인데요. 오늘 그 제작 현장을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리허설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와, 저 부산에 이런 라이브 공연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여기가 바로 마이스테이지의 녹화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다 세팅되어 있고요. 제가 TV에서 봤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 FD 역할을 맡고 있고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분들과 제작진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이스테이지 녹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먼저 일단 방청객분들이 오시면은 문자 확인을 해서 입장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PD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현장 상황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상황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이런 음악 방송 프로그램은 음향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일 하시나요? 저희는 그 무대 위에서 이제 세션들이 뭐 무대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악기 세팅도 도와드리고 마이크 세팅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소리를 잘 들어야지 또 연주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조태준과 부산그룹입니다. 예. 부산 MBC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지역 뮤지션들에게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뮤지션들한테 이런 운동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전화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네. 생겼다 하던데 전화가 올 때 왔구나 하면서 네, 정말 반갑게 전화 받았습니다. 어떤 무대를 부산 시민분들과 만드시고 싶은지. 여기는 상상마당, 서면의 상상마당이지만 요거가 광안리다 생각하고 네, 한껏 여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최언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도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지역 뮤지션으로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저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무대 공연이랑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록에 남는 공연이다 보니까 다른 공연보다 조금 더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을 알릴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중계차 안에서 리허설 전체의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계신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실력 있고 매력 있는 뮤지션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지역에서 마땅히 그분들이 설 만한 무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반면에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또 마땅히 볼 만한 공연이 없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그분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가 야외 피크닉 느낌 나게 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특집성 기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뮤지션분들이 이제 참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분들도 편하게 방청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놀러 가실 때 한 번쯤 뭐 선택지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테이지 화이팅! 뮤지션의 팬으로 오셨나요? 저희 야자수 보러 왔습니다. 야자수 덕분에 기타를 쳐서 아주 좋아합니다. 아, 어떤 뮤지션 좋아하세요? 저 최연서. 원래 팬이었는데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 네, 보러 왔어요. 응원하러. MBC 마이스테이지 파이팅! 늘 챙겨보겠습니다. 그 인디밴드들의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 색깔들을 오늘도 만끽하고 가야지. 네,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들을 좀 환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쪽 밴드 야자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자, 우리 점점 한 번씩 와봐야겠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듣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양산 웅상체육관인데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이틀 동안 양산 웅상회야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곳곳에 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저녁 부산 MBC가 축제 개막식을 중계한다는 소식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들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밑에서부터 리허설하는 거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부산 MBC에서는 지역 문화 행사도 많이 방송을 하나요? 그럼요. 저희 부산 MBC는 아무래도 부산 양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은 저희가 먼저 달려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 양산 웅상회야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쉽게 말해서 지미집은 움직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좀 예쁘게, 다양하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드론샷 잘 찍고 싶은데 네네. 혹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림들, 좀 큰 그림들, 큰 그림들 위주로 찍고 최대한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좀 이제 안전하게 찍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체 조종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카메라 앵글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체 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체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조종은 파일럿분이 해주실 거고 이제 카메라 앵글 조종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리턴2의 ME3를 넣어라.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곧 개막식이 시작될 건데 개막식부터 축하 쇼까지 이제 생방송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안에 있는 제작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양한 카메라들을 보면서 이제 컷들을 관객분들이 보기 좋게 넘겨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중계팀의 음향 감독이고요. 식전 행사랑 저희 나중에 쇼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희 음향을 담당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도 굉장히 많고 장비도 정말 많은데요. 네. 이게 어떤 장비들인지. 저는 지금 저기 음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거는 AMU라는 이제 음향 이제 소리 마이크로부터 소리를 받아서 이제 믹싱하는 장비고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좋은 소리를 그리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소리를 만드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 중계를 위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스태프분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데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TV로도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축제를 즐기러 가볼게요. 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정말 많네요. 이제 곧 개막식이 시작할 시간인데요.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함께한 양산 웅상회야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알차게 즐겨보았는데요. 이렇게 부산 MBC는 지역 문화 축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한다는 사실.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산 MBC의 시청자 리포터 강인서였습니다. 와, 아주 신나는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강인서 학생 직접 다녀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또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음악 축제, 음악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게 중계차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 광범위한 현장을 통솔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마이스테이지는 지역의 뮤지션이 좀 더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민들이 폭넓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MBC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원숙경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 MBC는 다른 지역 방송국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의 방송 관계자나 학자들을 만나면 부산 MBC를 상당히 부러워해요. 부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자체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부산을 이야기하는 코너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들은 그런 여건과 그리고 자금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상반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게 기억이 남았는지 양민숙 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칭찬은 또 교수님 몫이고 저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또 예. 제가 느꼈던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사 포커스인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전반부는 그 시의장님이 나와서 시의 정책을 해석하고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의장님은 부산시 그러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부산시의 시정을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시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부울경 행정 통합 어디로 가나라는 걸로서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여야를 불러놓고 비슷한 류의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논쟁이 되면서 좀 토론이 되면서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다. 논쟁과 쟁점 속에서 시민들이 어떤 주제나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좀 제작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예. 우리 원 교수님께서는 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생방송 브라보에서 했던 행복을 쏘는 차차차였습니다. 그 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해송학교 편인데 이 당시에 특수학교 선생님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었고 특수학교의 어떤 실상들 그리고 어두운 면보다도 학생들의 어떤 희망찬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고들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방송이 좀 뜻깊고 인상 깊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지역 밖의 이야기를 지역의 목소리로 전달을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글로벌화하여 부산 누구나 부산에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부산 MBC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민숙 차장님은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 물론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의 사정을 보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같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비판과 견제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에 유착도 되지 않고 제대로 비판을 해서 좀 부산시정이 어려운 민생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청년들과 같은 이런 부분에 정책과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MBC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판과 견제 이게 방송사의 원래 또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것이 잘 갖춰지고 또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MBC 보도 취재 현장인데요. 이곳을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좀 느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평소 부산 MBC 뉴스 잘 보고 계시죠? 그런데 뉴스를 보실 때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전해지는지 그 전 과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산 MBC 뉴스 제작기 지금 함께 하시죠.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취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고도국 기자님과 같이 촬영을 가게 됐는데 촬영이 한 대 보이거든요. 이 차인 것 같습니다. 타고 한번 가보시죠.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지금 현장 취재를 나가게 됐는데 아이템 선정하는 과정이나 뉴스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오늘 나가게 되는 취재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던 보도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부산시 의회 의원분들이 좀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해당 상임위원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듣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의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떻게 또 뉴스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인데 취재 현장 기자라는 직함이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요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크게 취재 기자나 영상 기자가 나뉘어져 있는데 취재 기자는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취재도 하고 이후에 기사도 작성하고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사전에도 많이 찾아보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 앞에 영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영상 기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편집도 하고 이제 회의가 쭉 진행될 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든 거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풀로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도운동장 개발 과정에서 부산시의 절차적 위법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기사를 작성한 뒤에 이제 오늘 촬영한 거를 편집하고 또 오디오도 녹음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와서 이렇게 편집까지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상 기자들이 편집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정된 영상 기자 인원으로 모든 뉴스를 다 편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편집 사원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편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CCTV에서는 뭐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자님들이 이제 뉴스에 들어가는 내용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이기 쉽게 그래픽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매번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가 조금 몰리게 되면은 시간의 압박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퀄리티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위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분주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당일에 제작하는 뉴스는 매일 그 8시 뉴스데스크에 방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편집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촉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여러 작업들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 뉴스 부조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편집한 소스들을 이제 저희 뉴스데스크 나가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방송 도중에 단신 나가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타이밍 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긴장하고 큐시트 항상 보고 요 테이커 이제 송출하는 이 프로그램이랑 계속 대조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 진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이.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오늘도 무탈이 뉴스를 잘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때마다 나는 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둔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앵커 멘트 같은 걸 할 때 누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덕운동장 개발 과정에서 부산시의 법 절차 위반 의혹이 포착됐다는 저희 MBC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면서 최고 49층, 8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에 대한 절차상 법 위반 의혹. 여기 후보지 밟을 때부터 번역된 소리 번짝이 MBC 뉴스 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 다 질 때까지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 과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현장 취재부터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뉴스를 편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부산 MBC 뉴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MBC 뉴스 보도 현장을 보셨는데요. 부산 MBC의 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지역 이슈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의 노후 계획 도시라든지 가덕도 관련 보호,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 이슈 분석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이슈 접근은 좋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아젠다 형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월에 방송됐던 구군별 다른 목소리 댓글로 그대로 이 방송편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구군별로 네. 다른 이슈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이슈를 찾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 이후에 방송이 없었다라는 것이 예.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양미숙 처장님께서 보시는 이 올 상반기 부산 MBC의 뉴스 보도 어땠을까요? 아까 상을 받았던 그 사구청장 관건 선거 의혹 보도, 그다음에 구덕운동장 뭐 법 절차 위반, 그다음에 새벽까지 나가서 국무국에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을 인터뷰를 따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 그런 문제거리들을 발빠르게 취재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좋은 보도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근데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언론사들이 늘 객관적, 중립적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네. 상반되는 입장을 듣고 같은 양을 보도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그에 반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애초부터 정보의 양과 그다음에 역량면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방송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도해야 될지는 기자들이나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잘 새겨들어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 보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 MBC는 저희 자체적으로 뉴 미디어 팀을 꾸려서 또 새로운 미디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김난희 리포터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추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요즘에는요 텔레비전보다도 유튜브나 SNS 쇼츠로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MBC도 유튜브나 SNS 채널로 시청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영상들은 누가 제작하고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가시죠. 여기 콘텐츠 팀 입성했습니다. 야, 여기 있나. 오. 인스타 드레스에서 춤추는 주인공이 아니세요? 아, 제가 직접 춘 건 아니고요. 아, 왜 갑자기 해명을 하시죠? 네, 하여튼 제가 맡긴 겁니다. 제가 오늘 뉴미디어 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라라는 임무를 맡고 왔는데, 부산 MBC도 우리 뉴미디어 팀 이제 콘텐츠 운영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이쪽은 이제 SNS 팀,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MG 감성으로. 네. 그다음에 저희 부산 MBC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또 이제 유튜브에 재가공해서 올리는 거,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서 뉴미디어에 맞는 약간 그런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작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긴 하지만 방송국 공식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올리시나요? 방송국 공식 인스타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못 구하는 옛날 자료들을 저희는 이제 쉽게 재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점을 두고 아카이브를 많이 활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통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십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릴스,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밈이랑 트렌드를 매일매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릴스를 보면서 서로에게 공유를 하면서 이런 거 재밌다,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저도 SNS 하거든요. 나중에 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요즘 이 정도면 제가 춤춘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네. 부산 MBC 유튜브 하면 또 스포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포츠 그러면 부산 MBC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다 유튜브 생중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각종 스포츠가 아마추어든 프로든 유튜브 생중계가 약간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생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라서 시즌, 비시즌이 있는데 그때마다 올리는 콘텐츠가 그럼 다르세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지금 야구 종목이고요. 시즌이니까. 네네. 정기적으로 하는 건 볼링인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해설위원님도 박정태 해설위원님하고 염정석 해설위원님 레전드가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올해 조금 뼈를 갈아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지금 볼링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도 중계가 가능하네요. 네, 그 중계 현장에서 중계차에서 영상을 보내주면 저희가 자막을 하고 이렇게 입혀서 라이브를 합니다. 이제 진짜 스포츠도 다 휴대폰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이 채널을 좀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싶으세요? 스포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 이제 뉴미디어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좀 제공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팀 화이팅! 콘텐츠 팀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뱀비 씨 라이브 성함이 뱀비 씨 아니죠? 아, 네, 당연히 아니죠. 뱀비 씨 라이브 뭐 하는 곳이에요? 최신 K-팝부터 뭐 밴드 음악이나 힙합 발라드 같은 조금 부산 MBC가 방송했던 축제나 그런 음악 방송들을 저희가 아카이빙을 해서 이제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살펴보니까 옛날 가수의 공연 영상부터 최근 아이돌까지 되게 다양하던데 선별 기준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좀 인지도라던가 혹은 뭐 최신의 트렌드라든지 혹은 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좀 정작 가수 이름은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좀 인지도나 트렌드에 좀 많이 따르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다양한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우, 야, 지금 회의 중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뉴미디어 팀의 또 새로운 프로젝트 햄구원 캐릭터 공모전이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프로젝트죠? 이제 행님이 알려줄게 라는 그런데 이제 캐릭터가 약간 햄스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행님, 햄스터 이렇게 하고 연구원을 뭐 이렇게 짬뽕해 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방송국 자체적으로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시민 대상 공모전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뭐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받으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 시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공모전도 같이 해보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햄구원 파이팅!
정말 요즘은 휴대폰 속에서 뉴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부산 MBC 뉴미디어 팀도요, 기존의 방송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The fact that we can sit right here and say goodbye means we've already won. The necessity for apology. 네, 부산 MBC의 뉴미디어 제작팀의 제작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뉴미디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강인수 학생이 관심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저는 뱀비씨 라이브 채널의 구독자 중 한 명인데요. 네. 최근 가수들의 무대도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옛날 가수들, 옛날 무대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며 들어봤던 노래인데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 했던 노래가 알고 보니 옛날 가수의 노래였고 이 노래가 뭔지 뱀비씨 라이브 채널의 알고리즘이 저에게 알려줬던 적도 있습니다. 또 주변 또래들은 모르는 숨은 명곡들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게 구독해서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인사 학생이 굉장히 음악에 진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원숙경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흥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여러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인데 특히 부산 MBC 종합 채널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어도 있고 더 좋은 거는 쇼츠라든지 특정 이슈만 이렇게 편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검색을 용이하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양미숙 처장님께서는 인상 깊게 보신 콘텐츠가 있을까요?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그 맞다 아니가 맞다 이가 좀 축약을 해서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예. 또 편하게 이슈를 접하고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는 취지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빙장 관광 제목은 되게 비판적인데 앞서 시민단체 의견 성명을 내보냈지만 후반기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의견 그리고 비판은 그 시민단체의 성명을 비판하는 의견만 내보낸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입장을 한 꼭지 정도 넣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면 어땠을까 하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미디어 프로그램은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개선점은 또 어떤 곳이 있어야 될지 우리 원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미디어 팀은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 방송을 지지하는 아주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산 MBC의 미래 시청자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알고리즘, 트렌디한 해시태그가 필요한데 아직은 해시태그가 너무 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하고 또 기발한 해시태그를 단다면은 예. 더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MBC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원 교수님은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가끔 보십니까? 제가 요즘 또 흥미있게 보는 것이 조차가 파헤친다 이 코너인데요. 네. 이 두 분 교수님들의 입담이 굉장히 재밌고 최근 이제 선거 방송 때 이 두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조차가 파헤친다를 듣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라디오가 유튜브가 이렇게 서로 교합을 한다면은 라디오는 영원히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상반기 부산 MB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면서 세 분의 진솔한 비평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 시청자들을 대표해서 2024년 부산 MBC에 바라는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차장님께 들어보고 네, 싶어요. 시민의 입장, 그리고 권력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뉴미디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좀 가볍고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정통 시사 쟁점이 되고 논쟁 사회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 MBC에 관심이 많아진 강인서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방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평범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부산 MBC 자체 제작 방송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고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유익한 정보가 들어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소식이 들어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그런 방송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새기고 또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부산 MBC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MBC는 남은 2024년도 지역성과 공영성을 잘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